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아지 포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무총장님 김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5주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4주년은 저희가 문화구가 논의라는 데서 행사를 했고요. 오늘 5주년은 이제 여기 좋은 장소가 하나, 종사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종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또 빌어서 아주 이렇게 널찍한 데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5천원 만에 좀 편안하게 우리 조합분들 얼굴을 보고, 들고 나서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는, 여흥을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진행이 된다. 그래서 후딱딱하지 않게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든가 신앙 소설하고 우리도 최진석 교수님이 또 음악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먼저 저희 그 다락시 포럼 사제 협동조합을 5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켜 이끌어 오신 우리 이순재 이사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멤버 한정수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강영도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이제 설립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됐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도 많았고 정말 좌절도 오고 희망도 오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5년을 붙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다같이 좋은 협동조합이 앞으로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직기를 하는데도 육사천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협력해서 하는데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포럼을 사실은 제가 활용을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음악회도 마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즐기고 보고 싶은 분들 서로 만나고 그런 만남의 자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음악회 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말씀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스폰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할리스 커피 사장님, 조동식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오늘 아주 맛있는 그 쌀을 스폰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할 줄 몰라서, 사장님 직접 어떤 쌀인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복합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많은 대신에 또한 그 칼로린 적어요. 칼로린 적고 그 다음에 당분도 적고 지방도 적습니다. 다이어트도 좋은 그런 그 밀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몰라요. 그리고 제가 터키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드셔보시라고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그 다자란 일을 다자란 일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씻은 다음에 밥처럼 씻습니다. 밥처럼 쪄가지고 그걸 말린 다음에 맷돌로 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살짝 가른 것도 있고 많이 가른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가른 거는 좁쌀치간이 되고 그냥 조금만 가르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처럼 또 하나는 뭘 가져왔냐면 이번에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거 요거는 이제 요건 좀 틀리는데요. 요거는 어린 길입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그 다자란 길을 썼지만 요건 이제 어린 길을 갖다가 수확을 해가지고 그 어린 길을 아까 청국같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볶아요. 아까는 이제 쪄는 게 고습니다. 고요. 고운 다음에 다시 말려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주습니다. 요건 이제 거의 이게 듀얼이고 왜 듀얼이냐면 아까 그 나이를 완전히 성숙한 일을 한 거랑 그 어린 거랑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일을 하면 인이 특히만 된대요. 인이 그 사람 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를 만드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특히 산모나 어린이 성장하는 애들에 맞추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먹는 거는 이제 밥을 다 쉽게 먹는 데는 밥을 다 그냥 섞어 먹으면 돼요. 우리 밥을 먹을 적에 그 잡곡처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린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요. 밥을 그것만 가지고 밥을 해도 돼요. 이거 밥을 합치면 물을 두 배 넣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에요? 물을 두 배 넣습니다. 그리고 얘들 이제 특히 많이 먹는 게 볶음밥을 해 먹거든요. 볶음밥을 해 먹는데 우리가 쉬운 거는 나보다 잡곡처럼 먹는 거고 볶음밥을 할 때는 그 처음에 요걸 갖다가 풍전 이거만 넣고는 한 버터 그 식용 넣어가지고 3분을 끓입니다. 볶아야 됩니다. 프라이팬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아까 얘기하면서 두 배를 넣죠. 두 배를 넣고 거기다 뭐 고기를 넣든가 마늘 뭐 양파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것 야채들 먹고 싶은 거 해물 넣을 수 있고요. 그런 걸 그럼 한 15분 끓으면 밥이 되버려요. 밥이 되면은 나중에 먹을 적에 뭐 저 파슬리나 뭐 브로콜리나 야들야들한 야채들 있죠. 그걸 같이 넣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누구나 다 먹어 맛있습니다. 해보세요.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배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동식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뭐지 그러시는데 가방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방에. 여러분들 가방 안에 다 저희가 그 싸드렸으니까 나중에 가실 때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따가 음악을 또 연주해 주신 우리 최대철 교수님이 버섯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오카리나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카리나 공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주성은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시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최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여러분을 받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35개 갖고 왔거든요. 네, 아마 35 넘을 거예요. 갖고 온 양이. 근데 이거는 고기 맛이거든요. 네, 실제. 그리고 이건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거고, 공장에서 지금 바로 따서 공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네. 이것을 여기 상호하고 다 써있거든요. 항공고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하여튼 우리 저 팔레스커피 조동식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최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순서로 넘어가서 오카리나 팀들 나와서 공연하시죠.